와, 그리고 멋진 피아노 연주, 그리고 멋진 움직임의 콜라보레이션까지 동서양의 화합을 음악과 무용으로 채워주신 세 분의 아티스트 분들께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나라 잃은 슬픔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그 혼을 달래주던 노래는요, 아리랑 말고 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황성 예터와 최초의 창작가요로 불렀던 낙화유수라는 곡인데요. 1928년 이 바이올리스트 전수경과 왕평 선생님께서요, 만월대에서 풀벌레 우는소리만 쓸쓸하게 울려 퍼지는 걸 듣고, 아, 당시 일제시대 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의 현실과 다름이 없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곡이 이 황성 예터라는 곡인데요, 당시 18세였던 이예리수의 목소리로 대성공을 거두게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곡에 남긴 민족 정서가 워낙 강했던 터라 이 곡을 부르고 또 즐기셨던 분들이 굉장히 문초를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굴하지 않고요, 우리 선조들은 그 노래로 마음의 위안을 많이 삼으셨다고 하네요. 더불어 이 최초의 창작가였던 낙화유수의 인기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낙화유수는요, 1927년 개봉되었던 무성영화 낙화유수의 주제곡인데요, 노래의 인기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 조금인가 하고 와닿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뭐가 왔죠? 그쵸, 봄이 왔죠?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요, 따뜻한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예쁜 색동 옷을 입은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경성의 봄을 어루만지고 추억하는 이 시간, 소프라노 성정화 선생님께서 황성 예터와 낙화유수를 불러주실 텐데요, 다시 태어난 경성의 봄을 함께 노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